자, 그런가 하면 이화영 전 부지사의 검찰 진술을 법정에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앞서서 이런 얘기들 오갔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재판에서 기이한 아주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 과정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의 가족이나 이화영 전 부지사를 여당 친명 의원들이 회유하거나 그런 건 아니냐라는 의혹도 여당에서 제기했는데 지난달 27일이었죠. 박찬대 최고위원은 그런 거 아니다. 나 이화영 부인 얼굴도 모른다라고 강하게 부인했었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님 구속되고 난 이후에 한 번도 만나보거나 면회를 한 적도 전혀 없거든요. 심지어 그 부인 되시는 분은 제가 얼굴도 몰라요. 그런데 왜 자꾸 그거를 이렇게 프레임을 그쪽으로 몰아가는지. 얼굴도 모른다. 만난 적도 없다라는 식의 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박찬대 의원이 이화영 전 부지사 부인과 통화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자, 그러자 박찬대 의원도 인정했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 부인과 통화한 적 있다. 적극적으로 전화드린 적은 없다. 누가 바꿔줬다라는 겁니다. 통화 사실은 인정. 하지만 적극 통하는 부인. 바꿔준 건 인정. 외압 행사도 부인. 이화영 부지사 지인과 일로 만나 이야기 나누던 중 이화영 부지사 지인도 만났던 걸 인정했죠. 그분이 전화 걸었다. 갑자기 바꿔줘서 받았다. 라고 뒤늦게 통화 사실 인정했습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네. 아까 박수현 수석께서 나는 협박이 아니라고 하지만 받는 사람은 협박으로 느낄 수 있다. 라는 말씀을 해주셔서 많이 공감을 했는데 이 건에 적용한다면 박찬대 의원은 적극적으로 전화 건 아니다. 누가 바꿔줘서 걸었다고 하지만 받는 이화영 전 부지사 입장이나 이화영 전 부지사 아내 입장에서는 이게 회유나 압박으로 느낄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 통화 내용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통화 내용을 자세히는 얘기하지 않고 그냥 뭐 격려했다는 거 아닙니까? 뭐 검찰의 무도함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앞서서 해명한 거 보면은 얼굴도 모른다. 막 적극적으로 그거와 좀 뉘앙스가 좀 많이 달라진 거 아닙니까? 근데 이화영 전 부지사는 이제 대북 송금이 관련돼 있잖아요. 근데 누가 바꿔줘서 나중에 이제 말을 번복한 거잖아요. 누가 바꿔줘서 통화한 적이 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은 얘기 아니에요? 이재민 대표가 속옷 사입은 거 하나밖에 없다고 했는데 결국 바꿔줘서 지금 통화를 한 두 번인가 했다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선 이게 밝혀졌는데 그리고 또 박찬대 의원이 이재명 대표 아주 측근 중에 측근 아닙니까? 본인이 아마 이재명 대표한테 배운 건지 어쩐 건지 모르겠지만 뭐 저것까지 거짓말할 이유는 없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거예요. 이제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지인을 만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지인을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을까? 왜 거기에서 갑자기 이화영 전 부지사하고 통화를 하게 만들었을까? 물론 뭐 전화가 왔을 수도 있고 했을 수도 있겠죠. 그런 게 의심이 되고 그다음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저 부분을 처음에 그냥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뭐 나는 알지도 못하고 만난 적도 없다. 그리고 통화한 적은 있다는 딱 빼버렸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얘기를 하면 신뢰를 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이화영 전 부지사 돕겠다 이런 언론 보도가 나오는데 이제 누가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박찬대 최고위원이 한 걸로 아마 보도가 될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 다음부터 막 민주당에서 적극적으로 나가고 그 다음에 이화영 전 부지사 부인이 법정에 와가지고 막 큰 소리 치고 법정 난장판되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김영태 변호사 와가지고 법정에서 막 본인이 이화영 전 부지사의 동의도 얻지 않고 막 법원에 법 재판부 막 기피 신청하고. 막 그래놓고 사퇴하고 막 이거 완전 막 파행되고 있잖아요. 또 그러다 보니까 정말 민주당에서 뭔가 회유 압박을 하는지 모르겠다 할 수도 있다는 게 이런 의심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명백해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수없이 얘기했지만 이거 이재명 대표의 이제 개인적 비리 아닙니까? 근데 왜 이렇게 지도부가 나서가지고 대변인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방어를 해주는지? 그 참 이해가지 않아요. 결과적으로 이화영 전 부지사와 관련돼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2일 날 재판이 또 파행으로 간다면 이건 조직적인 플랜에 의해서 재판을 끌고 가려는 어떤 보이지 않는 손이 개입하고 있다. 이렇게 예. 봅니다. 분명한 것은 박찬대 최고위원이 거짓말은 안 했어요.
그렇죠. 부지사 부인 얼굴도 모른다. 얼굴도 모르고 누가 바깥으로 통화했으니까 거짓말은 안 했다는 것. 앞서서 이제 김광산 변호사님 어떤 개인적인 견해, 무언가 진술을 방해하려는 건 아니냐라는 이 의혹은 하지만 더 강해졌다. 왜냐하면 박찬대 최고위원 등 이재명 대표 측근이 회유 압박한 거 아니야라는 의혹과 관련된 질문이 면회 간 적도 없고 부인 얼굴도 모른다였는데 알고 봤더니 통화는 했고 지인도 만났다기 때문에 이거 회유 아닙니까? 받아들인 사람 입장에선 박수영님? 아까 그거하고 내용이 다른 내용이죠. 이게 박찬대 최고위원이 왜 그러면 그때 얼굴도 모르고 알지를 못한다라고 하고 통화한 사실이 있다를 얘기 안 했을까? 뺐을까? 그러면서 박찬대 의원이 뭐라고 했냐면 통화를 했다고 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회유하고 압박했다라는 프레임에 말릴까 봐 하지 않았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 또 그것이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뭐 전화를 걸은 것도 아니고 이화영 부지사의 배우자가 걸어온 것도 아니고 이화영 부지사의 40년직인 지금 민주당 경인 경기 용인갑 지역위원회 이제 위원장 직무 대행이신데 뭐 그래 최고위원과 그 지역위원장 대행이니까 만날 수 있죠 같이. 하긴 또 갑자기 바꿔주면은 싫다고 안 바뀌고 좀 뭐한 상황일 것 같아요. 이제 거기서 이제 그 배우자하고 잘 알을 테니까 통화를 예. 바꿔줬다는 것인데 어쨌든 이런 일이 나올 때마다 뭐 그런 지금 의심의 이야기는 다 할 수 있고 합리적 의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과연 그러면 민주당이 감옥에 들어있는 이화영 부지사를 어떤 힘이 있어서 회유하고 압박할 수 있을까를 따져보면 오히려 가둬놓고 힘을 가지고 있는 검찰이 회유하고 압박해서 다른 어떤 진술의 변경을 일으키도록 하는 것이 검찰이다라고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아니 아무리 제일 야당이라고 하지만 검찰 안에 들어있는 갇혀있는 이화영 부지사를 제일 아무리 제일 야당 대표 측이라고 하지만 어떻게 회유하고 압박합니까? 그건 합리적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어떤 불필요한 오해를 만드는 것은 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본질적인 것은 민주당이 지금 회유와 압박을 할 힘을 갖고 있는 그런 위치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이쯤에서 궁금해지는 것, 정당 지지율 궁금합니다. 뭐 여러 가지 민주당, 국민의힘과 관련된 이슈들이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국민들이 보는 정당 지지율은 어떨까요? 함께 보시죠. 자, 이 여론조사에서는 국민의힘이 34%, 민주당 23%의 지지율이 기록됐습니다. 추이를 좀 보면요. 7월 첫째 주부터 민주당의 지지율은 하락세, 이후에 하락 유지 상태입니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34에서 35로 하락했지만 다시 32에서 34로 상승 회복세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 총선 관련된 질문, 여론조사 보면 자, 이것도 미세하게 변하고 있는데 정부 여당을 지원하겠다가 47, 정부 여당을 견제하겠다가 42%의 응답이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 민주당과 관련된 사건들이 소위 악재로서 여론조사에는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용주 의원님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네. 사실은 이제 8월에 들어오면서 가장 눈여겨봐야 될 것이 정부 여당 견제론과 정부 여당 지지론의 그 포지션이 바뀌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 그래가지고 그동안에는 그나마도 야당을 좀 더 지지하겠다는 입장이 주류였는데 8월에 넘어오면서 입장이 바뀌어서 여당 지원으로 입장이 변화하는 것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민주당이 상당히 어떤 그 저기류를 가지고 무당층이 늘어나고 있다. 쉽게 얘기하면 민주당 지지자들이 힘이 많이 빠지고 있고 무당층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국민의힘은 그나마도 내려갔다 올라갔다 출렁이는데 실제로 민주당 지지자들이 사실은 올라올 기미를 안 보이고 있다. 이것이 현 기조인 것 같고 이것이 잘못되다가는 결과적으로 수도권 선거에서 민주당 지지자의 중도층들이 투표장에 안 나타날 경우가 많고 그것은 수도권의 전패로 이어지기 때문에 새로운 어떤 환기가 필요하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김용주 의원의 여론조사 분석도 들어봤습니다.